근데 야 이거 20kg 정도 빼면 괜찮을까? 디자인 전공 프리랜서인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배달 음식으로 매번 폭식을 하고 밤낮이 바뀐 채로 3년을 보냈습니다. 외출도 안 하고 사람을 잘 안 만나서인지 아니면 내 모습이 못나 보여서인지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언제부터인가 불면증과 우울증, 무기력증으로 하루가 찌들어버렸습니다. 매일 우중충한 하루에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 부러터진 내 몸뚱아리보다 온전하지 못한 정신건강을 되찾기 위해서, 그리고 바닥난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서, 제대로 다시 살아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. 그래서 등산과 식단으로 일단 20kg를 빼봤는데 살처짐이 생각보다 심합니다. 앞으로의 제 도전은 지방이 빠져나간 공간을 차곡차곡 근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. 90일간의 여정을 함께할 참가자 5번 우솝 잘 부탁드립니다.